이슈앤 피플 톡톡 뉴스와 상식으로 함께합니다.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 없을 때 데뷔를 하셨다고. 맞아요. 아쉽게도 네. 저 혼자 데뷔를 했어요. 잘 부탁하고 우리 영민 아나운서는 라디오 아나운서는 처음이라면서요. 맞아요. 라디오가 처음이고 이제 라디오를 한 지 한 한 달? 이제 갓 넘었는데 아직도 참 무섭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라디오의 매력을 좀 알게 됐어요? 라디오가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 더 잘하고 싶고 더 완벽해지고 싶어서 맞아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의 귀가 거의 100만 불짜리 귀여가지고 제 컨디션이 어떤지 이 앵커의 뭐 성격이 어떤지 뭐 이 장점 단점까지 뭐 다 알아맞히세요. 잘하셔야 돼요. 굉장히 그 TV와는 다르게 아주 솔직한 매체이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제가 좀 신이 많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? 네, 주제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. 앵커님은 반려동물 키우거나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? 저희 집에 지금 사슴벌레 두 마리와 어머머. 사슴 애벌레 열 마리가 지금 애벌레에서 지금 벌레로 어머머. 자라나고 있는 그런 끔찍한 광경. 귀여운데요? 그게 이제 안 보면 귀엽죠. 네. 이제 그 생명의 그 소중함을 깨닫기 이전에 일단 벌레라는 생각에 뭐 이 방송을 저희 사슴벌레가 들을 건 아니니까. 어떡해. 네. 그런 거 있습니다. 네. 우리 영민 씨는요? 저는 혼자 자취할 때 외로워서 귀여운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네. 그 친구의 마지막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바야흐로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는데요. 그런데 이 반려동물 키울 때 다들 가장 부담되시는 게 바로 병원 갈 때가 그럼요. 아닐까 싶습니다. 내 반려동물이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병원비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동물병원 가는 게 부담됐던 반려인들을 위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수의사법 개정안입니다. 와, 정말 1500만 반려 인구가 환호할 만한 내용이에요. 네. 이 수의사법 개정안으로 아마 반려인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오늘 공포됐죠? 그렇습니다. 이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.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.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진료의 내용과 진료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라. 라는 겁니다.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걸 보니까 그동안엔 동물병원에서 진료 내용과 진료비 고지가 사전에 잘 안 됐었던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. 동물병원 개설자는 원래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진료 항목의 명칭이나 진료 행위 그리고 구성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병원비도 다 달랐는데요. 또 내 반려동물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또 치료하려면 얼마인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결제 단계에서 알게 되니까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네.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 영민 아나운서가 지금부터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반려인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이 동물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, 그리고 진료의 필요성, 또 진료 방법,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까지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하고요.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올해 7월부터 즉시 적용이 되고요. 네. 또 그리고 수술 같은 중대 진료에 드는 예상 비용도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.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. 만약에 수술 비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면 진료비들을 한눈에 사전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진료 비용을 반려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. 네. 또 병원 개설자는 이 게시한 진료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.
그러니까 반려인들은 내가 이번에 병원을 가면 얼마 정도를 쓰겠다라고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우리 사람이 아프면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니까 대충 뭐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뭐 한 3천 원 선, 네. 물리치료를 받으면 뭐 만 원 선 이런 맞아요. 대략. 왜냐하면 그 진료비가 같으니까요. 비슷하니까. 근데 반려동물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제 내가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면 지출하겠다라는 그 가늠을 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반려동물의 응급 상황일 때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외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수술 같은 중대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동안 동물이 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진료를 실시하고 그 뒤에 사후 동의를 받을 수도 있게 예외 상황을 뒀습니다. 진료 비용을 고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응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법이 시행되고 잘 정착돼서 사실 이 반려동물 아프면 버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. 정말 이런 일들 없어졌으면 좋겠고 네. 관련된 분쟁들도 많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. 네. 반려인들이 늘어나면 좀 자연스럽게 동물병원 관련 분쟁들도 늘어날 수밖에 그렇겠죠. 없었을 텐데요. 네네. 네, 이번 법 개정으로 반려인들은 충분히 치료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고 예측 가능한 가격을 지불하고 또 동물병원도 오해 없이 안전하고 적절한 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우리 정경자님께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르신이신 것 네. 같은데 저희가 또 이 톡톡 뉴스와 상식은 따로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가 올려놓습니다. 그래서 혹시 한번 듣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라이브 주요 채팅까지 참여하신 거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. 다시 들어보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정경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톡톡 뉴스화장실 퀴즈가 있죠? 네, 퀴즈 있습니다. 퀴즈 바로 드릴게요.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진료의 내용과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. 이 법은 무엇일까요? 1번 수의사법 개정안, 2번 수간호사법 개정안. 네, 1번 수의사법 개정안, 2번 수간호사법 개정안. 정답하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.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